반갑습니다. 빠삐용입니다. 사부 영상입니다. 자, 첫 번째 영상입니다. 뭐 바이커라고 해야 되지. 그게 뭐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어디 한 곳으로 이동하는지 뭔가 행사가 있는가 봅니다. 아, 암만캐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, 물론 뭐 머스탱 운전자도 뭐 앞에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으면 잠깐 멈추긴 해야 되는데, 이거는 진행하고 있는 차 앞에 갑작스레 끼어들어가지고, 뭐 솔직히 저는 둘 다 잘못이지만 그 중에서는 지금 이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이 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후 사정은 모르겠어요. 이 부분만 가지고는. 그런데 앞에서부터 시비가 붙어 있는 경우, 아니면 운전자가 이 오토바이들 때문에 통행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, 이걸로 봤을 때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동차를 먼저 보내주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전을 한다는 건 솔직히 제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. 다음 영상. 이거는 뭐 칼겹다. 그냥 뭐 회피기동이고 나발이고 내 앞에서 자동차가 저렇게 날아간다 하면은 일단은 머리부터 하얘질 겁니다. 그죠? 네, 파손된 차량의 부속을 밟고 앞바퀴가 붕 떠서 넘어집니다. 이거는 도리가 없어요. 뭐 이런 파손된 파편들을 글쎄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피할 능력이 될까? 갑자기 튀어날라오는데 아 보자. 네, 이거는 피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이거는 뭐 거의 운빨이죠. 이거는 넘어진 거는 그렇습니다. 다음 영상. 이거는 우리가 실내 주행할 때도 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. 이 경우에는 운이 좋았죠. 충돌은 없었어요. 갑자기 이를 잡아 돌려. 아, 이거는 진짜 신이 도왔다. 신이 도왔어 진짜. 조심해야 됩니다. 이거는. 그렇습니다. 뭐 할 제가 이어서 할 말은 그냥 뭐 감속 방어 운전 이 단어 두 단어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네요. 뭐 길 가다가 차 문을 열어 잠길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지금 이 바이크가 차간 주행입니다. 그죠? 차간 주행. 깜짝 놀랬긴 했겠지만 지금 여기서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다기보다는 문을 다시 고쳐 덜 닫힌 걸 닫으려고 그랬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. CBR300R입니까? 뭔지 모르겠습니다. CBR이에요. 보시면은 참 여기 이 영상에서는 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코너를 돌아갈 때 스로틀 급격하게 훅 불었죠. 이거는 적당히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습니다. 아유 뭐 코너 좆밥이네 이거 하면서 괜찮다라는 걸 인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어그레시브하게 막 타려고 공격적으로 타보려고 본인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 날아간 겁니다. 그냥 급격한 그 코너링 중에 급격한 스로틀링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저거는 안전장비 중요성이죠. 이 정도 속도에서 안전장비만 제대로 차고 있으면 큰 부상 없이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교훈이 될까 싶습니다. 요 영상은 그냥 한번 넣어봤습니다. 보통 이런 거 많죠. 친구들이 야 한 번만 타보자 오토바이 막았으면은 면허도 없는 친구가 아 괜찮다 내가 오토바이 탈 줄 안다 한 번만 타보자 해가지고 태워줬는데 그대로 베른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담벼락으로 돌진하죠. 가다가 넘어집니다. 그래놓고 이제 뭐 수리 관련 문제로 의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? 네, 그렇습니다. 다음 영상. 깝치면 안 되는 이유라고 할까요? 마이크 타면서. 물론 이 사람은 좀 다 자신감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. 근데 까분다고 왼쪽 팔을 드래깅 한다고 정말 이거 의미 없는 짓입니다. 솔직히. 뭐, 팔 드래깅 하면은 장갑 끌면 장갑 딸지. 아무튼 이렇게 드래깅 하다가, 그죠? 생각보다 이게 뭐 니그립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상체 쪽에 니그립이 뭐 어디 일단은 몸이 제대로 고정이 안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핸들을 놓고 팔을 디뎠는데 거기에 갑자기 푹 나버려가지고 이제 몸 고정이 안 돼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마 근데 이거 하면서 아마 이 사람 손목이 금이 갔거나 손목이 엄청 꺾였을 거거든요. 크게 다쳤을 겁니다. 손목 쪽은. 다음 영상. 요거는 전형적인 브레이크입니다. 커브길, 블라인드 커브길이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
특히 빗길이죠. 아무것도 없을 줄 알고 달려 가. 근데 당연히 차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덜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던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나오죠. 패닉입니다. 그냥 꾹 잡았어. 그게 세게 잡은 것도 아닐 겁니다. 노면 상태가 지금 딱 미끄리기 좋은 상태라서 이게 브레이킹에 그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패닉 브레이크라서 넘어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부분은 다음 영상 전방 주시에 대한 중요성이겠죠. 앞에 안 쳐다보고 옆에 쓸데없는 뭐 손가락 여자들 바이크 타고 가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손가락 욕을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짓 하다가 자기는 앞에 전방 주시를 안 해가지고 쳐자 빠집니다. 전방 주시 중요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,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모두들 다음까지 빠바.